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또한 고급 향료를 취하되 순수한 모략 500세겔과 향기 좋은 그 반만큼의 육개곶 250세겔과 향기 좋은 창포 250세겔이라 성소의 세겔에 따라 계피 500세겔과 올리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거룩한 연고 기름을 만들되 약제사의 기술에 따라 연고를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붓는 기름이 될 것이니라. 너는 그것으로 회중의 성막과 증거계와 상과 그 모든 기명들과 촛대와 그 기명들과 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명들과 물대야와 그 다리에 기름을 부을지니라. 너는 그것들을 거룩하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하게 되어 무엇이나 그것들에 닿는 것은 거룩하게 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내게 거룩한 붓는 기름이 되리니 사람의 몸에다 붓지 말 것이며 이것과 같은 다른 무엇을 그 방법에 따라 만들지도 말지니라. 그것은 거룩하며 그것이 너에게 거룩하게 될 것이라. 이것과 같은 것을 제조하는 자나 혹은 그것을 타국인에게 붙는 자는 누구라도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질지니라 하라 하시더라. 이 거룩한 기름을 붓는 거, 이것은 바로 향과 연관됩니다. 모두 처방을 따라야 됐습니다. prescription. 여기 미국 같은 경우도 약사가 prescription 하지 않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죠. 절대로 사람이 만든 유사품은 안 됩니다. 아무나 그러고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출애굽기 30.7절에서 아론이 매일 아침에 향기로운 향을 사릴 때에 사람이 등불을 손질하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 그 위에다 향을 피우라. 촛대에 기름을 촛대를 손질할 때 지성선에 있는 그 번제단에다가 금제단에다가 향을 피우라. 결국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성소에 있는 촛대의 기름을 지피고 손질하는 거하고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향을 피우는 거. 다시 말해서 촛대는 성령의 모형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만이 지성소에서 기도의 향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헛되게 반복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는 기도는 아무리 많은 기도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내 소리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어떨 땐 기도로 설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힐 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성소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음에 이 잔을 가져가라고 하는 건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다. 이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사느냐. 기도를 한 만큼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고통 속에 깜깜한 속에 불을 킬 때 성소가 깜깜합니다. 창문도 없습니다. 거기서 불을 킬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편안할 때 기도할 것 같죠? 참만해요. 고통받을 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만 4개월을 집에 못 가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이미 난 죽었으니까 아이고 오늘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아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이 오니까 진짜 기도가 나온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진짜 기도가 나옵니다. 예? 참 중국이 요즘엔 좀 자유가 됐지만은 옛날에 아직도 그래요. 가보면 아직도 그래요. 참 중국에 사는 성도들과 미국에 사는 성도들을 비교해 볼 때 참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요즘 요한계시록 하는데 서문학교에 천사에게 편지하기를 너희가 가련하고 가난해 보이냐? 너희가 참 부유하다. 핍박을 받은 교회. 예? 몰약인 교회. 서문화가 바로 몰약이라는 뜻이거든요.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가 진짜 살아있을 때. 예? 우리 성도들 보면 어려울 때도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고 조금 나아지니까 다 회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안 갖다 줄 수가 없죠. 그래야만 사니까. 어?
불타는 장작을 둘이 막 때려야만 더 불이 나죠. 가만 내버리면 스르르 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옛날 그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랬죠. 내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때가 더 위험할 때예요. 안 되고 힘들 때가 오히려 축복의 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그렇지 않죠. 육신은 반대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 내 육신 덩어리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이거 이 원수 덩어리예요. 응? 여기 창포라는 거는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은 향품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옛날 그 먼 나라에서 향품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잘못된 마음으로 들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무슨 목적으로 시바에서 향을 먼 나라에서 향품을 가져오느냐? 너의 번제는 받아들일 만한 하지 않으며 너의 희생제는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이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 선지자로서 고통받는, 핍박받은 선지자의 사역에 참 불가문의 관계가 있고 주님께서 낳았을 때도 몰약을 받았고 솔로몬의 노래 봐도 몰약이 나오고 또 십자가에서도 몰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베드로가 그랬죠.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기 때문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줬다 그랬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이 받아 계속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기도할 때만 되는 거예요. 기도, 불을 켜야만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 기름 부음 받을 수 없죠. 여러 번 이 기름 부음이 언급되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 지금 보게 되면 성막 안에 성막 자체에도 기름이 부어지지만 증거계라든가 상이라든가 촛대 그리고 거기 부속된 모든 기명들 향단, 번제단 또 물대야 그 물대야 다리까지도 기름을 부었다. 물론 성막 전체에 기름을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드리는 대표로 기도하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냥 뿌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향기롭다, 향기 좋다, 향기란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sweet죠. 향기롭다는 말이 나오는 거. 근데 사실 요즘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보다도 쓴맛이 나오죠. 실제 기도에 있어서 보면 원망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불평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옛날 욥도 그랬죠.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았는데 어려워지니까 불평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제 앉아 죽게 회개한다고 그랬습니다. 한나라는 여자도 분인나 때문에 질투가 나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할 때 꼭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는데 신음소리를 내면서 사실 불평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취해서 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 때문에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할 때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육신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진짜 기도를 할 수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핍박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이 삽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또 성경 전체에 있는 그 말씀을 진짜 주님으로부터 들으니까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오히려 물질이 힘이 되지 내 건강이 힘이 되지 절대로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걸 그 단계까지 가도록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 고난에 지나야만 단 것이 온다. 향기로운 것이 온다는 세상 속담에도 있습니다. 이게 어설프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이젠 죽게 되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될 때 나를 포기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마가 다락방에는 그 120문도가 열흘 동안 뭐 했겠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엄청난 스트로크를 했을 거예요. 그들은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단 괴수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그들은 거기서 결사적으로 됐을 거예요. 죽게 하면서 알기로 그러다가 회개했을 겁니다. 그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옛날 스무나 교회도 열흘 동안 너희가 핍박을 받으리라. 열흘. 어? 이 열자가 뭡니까?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열흘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 어? 이걸 채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00여 명이 거기 들어갔다가 380여 명은 다 가버리고 말았어. 못 기다리고. 지금 똑같은 현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이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진짜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구하다가 그게 충족되면 다 떠나는 이런 세대, 바로 소돔입니다. 여기가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우리는 소돔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람의 몸에다 붙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몸에다 붙지 말아라. 왜? 죄덩어리에 부으면 안 된다. 육신에 부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까지는 절대 부으면 안 돼요. 죽어요.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부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대인들이죠. 사람에게 붙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죠. 요한서 2장 29절 보면은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에 모든 육체에게 내가 내 영을 푼다 그랬어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푼다. 그때 회개할 때. 그때 회개할 때.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갈 때 붙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천년왕국 들어갈 때 붙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즘 신약시대에는 완전히 예수의 피로 속죄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적인 할례를 받아서 육신을 벗어버린 사람, 죄의 몸을 벗어버린 사람에게 성령을 붓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육신과 성령은 영원한 적인 거예요. 또 네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니라고 그랬어요. 원수는 가까운 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다녔습니다. 예?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뭡니까? 식구가 뭡니까? 내 몸뚱아리입니다. 이 몸뚱아리를 버릴 때, 그럴 때 살아납니다. 옛날 중국에 보면 기적적으로 뭐 70일을 금식해도 안 죽었던데 뭐 그래. 예? 문제는 내가 몸을 토살해서 그런 거야. 내가 완전히 나를 내놓고 그때 주의 능력이 많아요. 이거를 체험 못하니까 다들 죽으라 죽으라고 사는 거예요. 예? 옛날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는 곳마다 괴롭혔어요. 가는 곳마다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말렉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멸할 것이다. 지금 아말렉이 없습니다. 사울왕 때 멸하려고 했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으로 아 불쌍하다. 왕을 살려주고 아 좋은 거 토실토실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들이 기뻐하겠지. 아니 세상에 아말렉을 멸하한다고 그랬는데 43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랬는데 이걸 몰랐죠. 이게 성령이 없으면 인간적으로 그러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적인 거, man's way, 휴머니즘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동정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끌려가 모를 땐 책망도 해야 되죠. 예?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이거야말로 거짓말쟁이죠.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끝까지 싸운 것처럼 우리 육신과 성령은 끝까지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 덩어리 육신을 멸하는 거예요. 육신을 멸하는 겁니다. 무덤 속에 썩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이왕이면 이 육신 그대로 두면 좋을 텐데. 아말렉입니다. 육신이 바로 영원한 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요. 내 원수예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32절을 보게 되면은 이것과 같은 다른 무엇을 그 방법에 따라 만들지도 말아라.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사탄이는 성령의 보조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짐승과 거짓 선자와 용의 입에서부터 더러운 새 개구리 형이 나온다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내는 거죠. 용은 성부를 흉내내고 짐승은 성자를 흉내내고 거짓 선자는 성령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개구리 형 더러운 말이 나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11장 10절로 14절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마귀 사역자들이 자기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사도처럼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입니다 요즘에. 아, 마귀의 능력을 받으면 얼마나 할 수 있죠. 병든 자도 고치고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에? 왜? 육신은 또 죽기 때문에 영생을 못 주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조심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모조품을 조심하라. 이게 사실 모조품이요, 진짜하고 식별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모조품이 진짜보다 더 빛이 납니다. 모조품 보석이 진짜보다 빛은 더 납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는 별로 빛이 안 나요. 근데 모조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만들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죠. 그거는 가짜 빛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그, 잘못된 것을 제조해서, 또 그렇지 않으면 이 기름을 타국인에게 붓는 사람들은 백성에서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뭐 이게 오늘날의 율법 시대로 우리가 산다면은 함부로 내가 다른 영을 받거나 함부로 내가 죄가 있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내가 구하면 그냥 직사로 하는데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 있긴 있지만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해. 옛날 노처럼 야 오늘 심판에 만다 그러는데도 농담하지 마시고 그랬어요. 앞으로 주님이 오신다도 농담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오늘 심판에 온다도 농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가가지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웃기지 마 그러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제 어느 집에 신방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그냥 아내가 들어오면 그냥 술 먹다도 겁이 나죠. 푹푹푹푹 치운데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라고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딱 보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능력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를 만난 게 좋다. 사도 바울도 그때 얼마나 사람들이 부패하고 자기 일만 돌보고 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내가 몸을 떠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 참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모여서 교제하자고 그러는데 이렇게도 육신이 모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 숫자가 몇 명 안 돼도 이런데 우리가 어찌 더 많은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진데 어찌 우리가 오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겠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겠나이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보내주자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될 때까지 참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정말 내일 나올 때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한 심정으로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시옵소서.